이제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컵 매치 우수환 선수와 박어진 선수의 선수 경기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와 함께 연승 행진에 올라서고자 합니다. 키드라 박어진 선수가 천천히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어진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만 20살로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네. 일단 전적이 3승 1패이고 이 선수 과거 경기들 보니까 파운딩이나 리오네이키드 초크를 또 피니쉬로 장식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 스타일도 굉장히 화끈한데 놀라지 마십시오. 상대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라운드 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패기도 넘칩니다. 네. 멋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우수환한테는 반드시 1라운드 안에 끝내버리겠다 네. 라고 선전포고했는데 지금까지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셨잖아요. 이 흐름과 양상이면 이제는 피니시 경기가 나올 법하지 않나. 네, 저는 사실 이 판정으로 경기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경기 더 할 때마다 더 재밌었거든요. 네. 과연 오늘 대회는 어디까지 재밌어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제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페더컵 매치 이 페더컵 체급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박어진 선수는 이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주짓수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한 경험이 있고 킥복싱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다방면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MMA 그 자체네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패더급인데 키가 182cm입니다. 아우. 신체 조건이 크네요. 굉장히 뛰어나요. 네. 제가 과거에 패더급에서 활동했었잖아요. 네. 키가 원래 그때 당시에 173이었는데 네. 키가 줄어가지고 172더라고요. 저는 10cm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이 체급에서 봐도 이 신장이 좀 큰 박어진 선수고 직전 경기는 타단체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타단체에서 김민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KO 승리 1라운드 피니쉬 승리로 장식을 했고 이제 오늘 AFC 무대에서 첫 승을 노리고 있는 박어진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1라운드 안에 끝내겠다는 게 절대로 허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직전 경기에서 무패행진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시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는 오수환이 입장합니다. 네, 이거 말씀해주신 대로 3연승을 하다가 작년에 커리어 유일한 패배를 경험을 했는데 네. 그 패배를 안겨준 선수가 사실 지금 원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김경록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운 패배는 아니고요. 네. 1년 반 만에 케이지에 복귀를 하는데 과연 그동안 칼을 얼만큼 갈았을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던 오수환 선수인데 사실상 본인에게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프로 무대 커리어 첫 패배였었고 1라운드 피니시 패배였었고 그래서 자신의 데뷔전 승리 상대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김연호 선수를 이 프로 무대 데뷔전에서 한번 승리를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질 텐데 어쨌든 자신의 프로 무대 커리어에서 한 번의 패배 이런 패배조차도 좋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계속해서 이 경기를 해나가고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요. 네. 물론 패배보다는 승리가 좋겠습니다만 한 번의 패배 그 패배로 인해서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수환 선수도 경기 전에 인터뷰 말은 필요 없고 결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든 경기에 임할 때도 그렇지만 매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전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선수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예. 뒤는 없다. 그렇죠.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 네. 과연 경기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궁금하네요. 영화 아저씨에서도 네. 원빈이도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네. 내일은 없고 나는 오늘만 산다. 네. 가장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컵 매치를 위해서 오수환 선수도 케이지 안으로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는 페더컵 매치입니다. 제 4경기 3승 1패 오수환 마찬가지로 3승 1패 박어진 먼저 블루 커너
신장 182cm, 체중 65.8kg, 4전 3승 1패, 팀 영 소속 히드라 박어진! MC무대 첫 승리를 노리고 있는 히드라 박어진이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5cm, 체중 65.8kg, 4전 3승 1패, 카우보이 MMA 소속 몬스터 오수화! 1년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몬스터 오수환입니다. 포즈가 살짝 최무배 선수가 떠올랐네요.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백종권 주심이 관장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환 선수는 오늘이 1년 7개월 만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빅 러스트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을 법하고요. 사실 양 선수 모두 승리 중 대부분이 피니시라 네. 이번 경기도 양 선수 모두 포부를 밟기 때 그렇게 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끈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프로 무대에서의 전쟁은 같지만 현재 온도는 다른 두 선수입니다.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급 매치 1라운드 시작됩니다. 오수환 선수 트렁크 블랙, 박어진 선수 트렁크 화이트입니다. 먼저 펀치를 던지면서 침묵을 깨봤던 오수환 선수고요.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오수환 선수.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네요. 살짝 이제 스탠스가 앞다리와 뒷다리가 좀 긴 스탠스, 거의 가라데 스타일의 그런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수환 선수고요. 원거리에서 라이트 스트레이트. 그래서 앞뒤 스텝이 굉장히 빠르죠, 저런. 네. 펀치를 던져받은 오수환, 흘려 보냈었던 박어진입니다. 설의 눈빛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커킥, 캐캐치! 따라가면서 태클 시도해봤던 오수환. 페이지 쪽을 한번 몰아보고 있는 오수환인데요. 등을 싸잡고 방어 성공, 포지션을 뒤바꿔놓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그립 굉장히 탄탄하네요. 바닥으로! 대리고 들어가는 오수환. 왼손 살아있죠. 땅 짚고 일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왼손 2연타. 리킥 주고받습니다. 다시 돌려세우는 박어진. 머리도 밀어주고 있고요. 다리 걸어봤었던 오수환 선수인데요. 하단물을 노리는 박어진. 보고 같이 무게중심 낮춰주면서 방어했습니다. 네. 자, 흔들어주면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던 오수환 선수입니다. 다리 걸면서 바닥으로 백쪽 박어진. 진짜 비수 있죠 이러면. 자, 일단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오수환 선수고요. 오른쪽 다리 걸었습니다 박어진. 하지만 몸 왼쪽은 케이지에 닿고 있어서 공간은 네. 없고요. 물론 뭐 돌려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리킥으로 천천히 요리해주고 있는 모습. 빠르게 돌면서 정면으로 마주해봤던 우수환인데요. 백쪽 공략하고 있는 박어진. 오, 자 공간 걸렸죠. 침착하게 매달리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고자 하는 박어진 선수입니다. 떨쳐내야 하는 오수환 선수인데요. 1라운드 이제 2분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달려서 파운딩을 치고 있는데 네. 손목 컨트롤 해주면서 방어까지 해주고 있는 오수환 선수입니다. 돌려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이 포지션에서 일단 오수환 선수도 그렇고 박어진 선수도 그렇고 좀
어떤 점들을 좀 생각을 하고 경기를 풀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근데 이 스크램블 상황에서 리드를 네. 하고 있는 건 바우진 선수인데요. 네. 디펜스에서 전혀 급한 모습이 없는 우수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리드를 하고 있는 박원진 선수가 포인트를 따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네. 우수한 선수가 그립을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본인이 절대 뺏기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디펜스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무리하게 디펜스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를 조금 더 뒤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페이 중앙에서 다시 브레이크 풀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겁네요. 네. 그렇네요. 오! 오이시! 스트레이트 던져봐도 노수환입니다. 아, 다시 한번 연타! 괜찮다는 제스처 도발까지 해주고 있는 박어진 선수였고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마이트 마프를 놓고 있는 오수환입니다.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 걸렸습니다.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일단 빠르게 일어나고 박어진. 자 승리 잡았죠. 들어갑니다. 아 넘어졌어요. 페네테는 오수환. 자 15초. M2를 맞습니다. 버틸 수 있을지. M2를 맞습니다. 와. 자 일단 일어납니다. 남은 시간 10초. 버텨내야 하는 박어진 선수고요. 야 버티는 분위기인데요. 하나만 뽑아내고 바닥으로 내다꽂은 오수환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야 테이크다운까지 마지막에 성공시키면서 부심들에게 제대로 어필하네요. 네. 1라운드 후반부에 확실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오수환 선수였고요. 정말 이 박어진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1라운드 중반에 이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면서 확실히 1라운드에 이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후반부에 적시타를 몇 번이나 허용하면서 끝내는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줬죠. 이 장면에서 마이트 스트레이트가 정말 클린 히트로 제대로 지금 꽂혔던 장면이었었고 지금 1분의 휴식 시간 동안 과연 데미지를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분위기를 좀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었던 오수환 선수고요. 웃고 있습니다. 예. 승리 잡았다 이거죠. 박어진 선수는 아무래도 1라운드 때 그 위기를 건너갔습니다만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이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어떤 점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박어진과 오수환의 맞대결.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금 모두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수환 선수가 피니쉬를 노리겠죠. 오! 아 화이트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당겨오고 있는 오수환입니다. 워터! 이렇게 크게 들어가다가 또 카운터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침착해야죠 오수환 선수. 근데 생각보다 박어진 선수가 거리를 넓히지 않네요. 지금 오수환 선수가 뒷손으로 공격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 사실은 박어진 선수가 싸울 수 있는 거리보다 좀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더 이상 거리를 벌리지 않고 있어요. 피해내면서 끌어안아봤었는데 다시 돌려세우는 박어진입니다. 저는 이 박어진 선수가 카운터를 노리려고 거리를 계속 좁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우수환 선수의 뒷손 스트레이트가 본인 안면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전진 스텝을 밟았다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래플링 싸움에서 본인이 조금 더 컨트롤 타임 오래 가져갔었기 때문에 아마 2라운드 때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밀쳐냈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맞추고 있는 오수환과 박어진. 저도 레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고 있죠. 그렇네요. 다시 달려들면서 케이지 쪽으로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등을 싸잡고 있습니다. 돌려세우는 오수환. 침착하게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하나씩 던져 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적중 시켰어요.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바디샷 오수환. 급하지 마. 펀치 오차. 아 마이크 스트레이트 빠르게 넣고 빠지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나서.
머리 흔들어주면서 이 숙인 동작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수환 선수고요. 이렇게 동시에 박아진 앞손을 선택합니다. 앞손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도 백쪽 올라타는 박어진입니다.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죠 지금. 이 그라운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천천히 들어가요. 골반 완전히 내주고 있는 오수환입니다. 아, 바디 트라이글도 제대로 들어갔고. 네. 시간도 많습니다. 2분 25초 안쪽. 박어진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마무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2분여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백포지션에서 컨트롤 타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심판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팔 컨트롤하면서 계속 목을 노려주고 있죠. 네. 오수환 선수는 손목 컨트롤 해주면서 어쨌든 이 불리한 공간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턱 밑쪽 노려줍니다. 리어넥 초크. 완벽하게 지금 잠기질 않았고요. 네, 이게 1라운드 중반에도 한번 이제 스탠딩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네. 백포지션을 내주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돌려 세우나요? 바디 트라이앵글이 상당히 타이트하죠. 말씀하신 바디 트라이앵글 때문에 골반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중계해드리는 PFL에서도 에스 페티스가 이 장면에서 돌려 나오다가 그립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 심판 지금 중단 워닝을 했었고요. 리듬탐에서 오른손 펀치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봤던 박원진 선수고요. 이게 참 지금 보시면 박원진 선수의 오른쪽 발등이 우수한 선수의 오금에 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스케이프를 하려고 했을 때 저 다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인 겁니다. 물론 골반도 단단하게 잠겨져 있긴 한데 보시면 저 오른쪽 발등이 계속해서 오금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체를 지금 돌려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 경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말 지금 박원진 선수가 단단하게 락 걸어놨거든요. 잠금해제를 쉽게 하지 못하는 오수환입니다. 오 일어납니다. 같이 매달려 있는 박어진 떨쳐내야 하는 오수환입니다. 자 이제 턱을 바짝 당기면서 초크까지 경기하고 있는 오수환이고요. 걸어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오 목에 노출됐습니다. 오른손 파고들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손을 뜯어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파운딩을 또 허용을 하네요. 네. 이 우수환 선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박어진 선수의 코너 쪽에서 계속해서 플레이가 이어져 있거든요. 아 예. 리듬타면서 펀치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리트라인글이 신의 한 수였네요. 예. 네, 제 4경기 마무리가 1라운드 초반에 오수환 선수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가져갔었는데 2라운드는 지금 박원진 선수가 완벽하게 제압하는 성공을 했거든요. 1라운드씩 주고받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또 무승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지금 테이크다운 당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요. 예. 이 오수환 선수가 사실 레벨 체인지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박원진 선수가 계속해서 근접전을 노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압박을 걸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몸통 쪽에다가 타격을 입히는 것만이 상대방이 머리 높이를 낮추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전략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전략 한 가지의 부재가 그라운드로 끌려내려가게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배심 박용준 19-19 배심 이정수 19-19 예상대로네요. 심판 배심 전원 드롤 판정으로 인해서 이 경기 무승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컵 매치였었는데요. 오수환 선수와 박어진 선수 치열한 승부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양 선수 전적이 똑같았는데 그러네요. 경기가 끝나고도 똑같네요. 네. 3승 1패 1무. 네, 네. 사이좋게. 확실히 1라운드는 오수환 선수가 조금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2라운드는 진짜 박어진 선수의 쇼타임이었죠. 그렇죠.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누가 어느 라운드를 가져갔는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 1라운드만 본다라고 하면 우수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었었는데 네. 아,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 박어진 선수의 코너에서 요청했던 전략들이 굉장히 적중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점들을 좀 비추어봤을 때 이 코너맨 세컨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먼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F15대회 때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오늘 또 승리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또 멋진 경기력도 보여줬습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과 우리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아쉽고 응원해준 멀리서 온 친구들이랑 가족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시합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끌어준 우리 형이랑 동생들한테 조금 승부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미안하게 느껴지네요. 아, 아닙니다. 사실 저희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경기도 그렇고요. 오늘 이번 네 번째 무대도 그렇고요. 무승부지만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때 승기를 좀 잡으셨던 것 같은데 2라운드 때 약간 백을 잡히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고 어떤 부분이 좀 잘한 것 같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약간 욕심된다고 연습 때 그냥 아버지랑 서동 씨 한번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좀 힘 빠지고 아쉽게 백을 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승부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되게 아쉽고 그런 욕심 내고 좀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게 되게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AFC가 난스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히어로즈 우승이니까 다음 경기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환 선수였고요. 네, 이어서 뭐 우리 박어진 선수밖에 없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 모두 다 케이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승리만을 향해서 경기를 뛰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또 오수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패 이후 오랜만에 복귀한 거라 그러니까요. 네, 1승이 정말 절실했을 것 같은데 승리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라운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때 약간 이겼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어떤 정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약간 위기가 있었는데 순간 번쩍했는데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꼭 이기려고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라운드 때는 어떤 전략을 또 다시 구상했는지 궁금합니다. 타격이 오늘 잘 거리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태클 준비해서 백 잡고 서브미션 누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피니시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그만큼 또 멋진 경기를 보여줄 때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충분히 박수 받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멋진 경기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어진 선수와 오수환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급 매치였었는데요. 오수환 선수와 박어진 선수의 맞대결. 양 선수 모두 승부를 가지 못했고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지는 코메인 이벤트 유지상 선수와 구스타보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